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밖에 부모님이 아직 밤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보이스 레코더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추천 영상을 봤는데 몽골힙합 뮤직비디오였거든요. 근데 촬영지가 한국인 겁니다. 한국에 사시는 몽골 래퍼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줄. 이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구독자분도 모른다고 하시고, 로이 피처링 랩? 촐차가라는 비디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사가 굉장히 dirty하다고 합니다. 힙합에서의 dirty는 더러운의 dirty가 아니죠. 굉장히 뭔가 화끈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dirty겠죠?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가 화끈해요. 그리고 은근히 몽골힙합 뮤직비디오가 한국에서 촬영된 게 많아가지고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한국의 어떤 배경과 몽골 힙합이 더해지니까 뭔가 새로운 바이브? 느껴보지 못하는 바이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여기 어디야? 중앙로 21번 길? 동네 시장 같은데? 약간 뒷골목 후드 같은 거를 표현하나 봐요. 배경이. 오 마이 갓시. 어쩜 좋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이런 장면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노란 달러 마크가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뭔가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기분이야. 오케이. 와, 저거를 동네 시장에서 찍는다. 어? 몽골 분이시죠? 한국말 하시는 거죠? 한국말을 무슨 한국인처럼 하시는데? 목가 오빠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바이브가 이분들의 캐릭터나 이런 느낌이 한국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좀 지역별로도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지역별로 스타일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몽골힙합 뮤직비디오에는 유독 벤츠가 많이 나와요. 수많은 차들이, 차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참 벤츠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특히 유독. 오, 오케이. 마치 그거 같지 않아요? 파티를 준비하는 두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오. 바닷가에서 파티하려나 보다. 오. 파티를 홍보하는 뭐 그런 비디오인가 봐요.
목소리 되게 특이하다 이분은. 이분들의 그냥 바이브나 그냥 뭐 이 뮤직비디오 분위기 보면 한국 생활에 너무 잘 적응하시는 분들 같아요. 오케이. 비트가 클럽에서 뛰어놀기 좋은 비트예요. 예. 재밌다. 제가 이렇게 몽골힙합을 많이 찾아보니까 몽골분들이시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아티스트분들이 뭐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기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면 뭐 이렇게 다같이 파티도 하고 뭔가 몽골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단합? 친목? 그런 것들을 위한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신기했고 한국에도 굉장히 여러 나라의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뭔가 좀 적응을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보면서 여기서 음악도 만들고 그들이 알아서 약간 자급자족으로 뭔가 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던 거죠. 이 뮤직비디오도 그래요. 되게 재능이 많은 분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아. 사실 이런 비디오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사실 남자분들이라면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되게 막 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아 난 이거는 별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음악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 파리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그러니까 뭐 좀 더리한 비디오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살면서 지겹도록 봤죠. 아까 그 시장을 배경으로 뭔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 거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분들이 그냥 한국의 로컬 바이브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알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